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가정의학과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영상 강좌 볼륨 2, 그러니까 볼륨 1은 케이스 100까지가 볼륨 1입니다. 예, 볼륨 2의 넘버 101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집의 첫 번째 강의가 됩니다. 오늘 강의는 탐척자의 스캔 각도 변경, 하모니 영상, 파우더 플라상, 확대상으로 관찰한 담낭의 다발성 폴립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이 환자는 2주일 전에 발생한 심하부 둔통으로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가그력상 14년 전에 경구대 일반외과에서 위암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은 뭐 초음파 검사에서 내시경 검사에서 위염만 있었고 다른 뭐 나쁜 병 전혀 없었습니다. 내시경 검사 전에 시행한 초음파 검사에서 담낭에 폴립이 있었습니다. 그 폴립을 여러 방법으로 관찰한 영상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서브코스탈 스캔입니다. 서브코스탈 스캔에서 이쪽 부분이 담낭의 저부고 이쪽은 담낭의 체부가 되겠습니다. 요분은 인트라헤파틱 포탈 베인이 되겠습니다. 담낭의 체부에 이렇게 고에코인 폴립이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하는 상이고 요 상은 아주 확대한 상이죠. 이 크게 확대한 상으로 보니까 담낭의 폴립은 0.60, 0.59cm고 라운드하고 보시면 조금 일레기라 표면이 약간 불규칙하고 안에 고에코 부분, 제코 부분이 섞여있는 그런 영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잘 보기 위해서 하모니 이미지로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2D 하모니기로 있죠. 하모니 이미지를 하니까 컨벤셔널 이미지보다는 훨씬 영상이 세밀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폴립이 작을 때는 그냥 고에코로 보이지만 커지면 이제 고에코 부분, 제에코 부분이 혼재돼서 보이고 있습니다. 칼라 도플라상에서 헬류 파우더 플라상에서 헬류 신호의 증가는 보이지 않습니다. 콜레스 폴립은 헬류가 증가가 없지요. 만약에 헬류 증가가 있다면 이것은 아데노마나 칼시노마 같은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폴립의 스캔 각도를 변화해 봤습니다. 여기에 폴립이 있고 스캔 각도를 변화하니까 이쪽에 내 가까운 부분에 또 작은 폴립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스캔 각도를 바꿔요. 여기에 또 폴립이 작은 폴립이 두 개나 더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초음파를 볼 때는 스캔 각도의 변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환자를 레프트 라테럴 데쿱스가 호라이전탈 스캔이 있죠. 담낭의 단축상에서 아까 보이셨는 큰 폴립이 보이고 위쪽에 아주 작은 또 폴립이 보이고 위쪽에 또 프로브가 위쪽으로 올라갔죠. 이런 또 작은 폴립이 관찰이 됩니다. 그러면 모식도를 보면서 복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담낭 체부에 폴립이 이렇게 보이고 있죠. 폴립 보이고 확대상이죠. 확대상을 하니까 좀 더 자세하게 보입니다. CD 확대상의 폴립이 크니까 0.3, 0.6cm로 보이고 하모니 이미지 하니까 일반 영상보다 훨씬 영상이 좋아졌죠. 그 다음에는 칼라 파우더 플라상이죠. 헬류 신호가 보이지 않고 그 다음 영상은 초음파의 프로브의 각도를 변경하니까 여기에도 폴립이 작은 폴립이 보이고 이쪽에도 작은 폴립이 보였습니다. 스캔 각도의 변경이죠. 그 다음에는 횡단상이죠. 중간 부위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하방 부위에서 프로브를 잡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상부 위쪽으로 올라가서 있는 폴립입니다. 담낭 단축상의 세 개의 폴립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담낭 다발성 담낭 폴립을 여러 방법으로 관찰하는 정례가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